암과 내 몸에 암이, 암세포가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안에서는 누구든지, 누구의 몸에서나, 저 자신의 몸에서도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암에 걸려도 암 환자는 안 돼요. 왜?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세포,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흉측하게 생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지만은, 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T세포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 면역세포 안에 있는 뭐가? 유전자, 그렇죠?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다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든 조그맣든 이 T세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바로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는 유전자예요, 이게 빨간색. 켜지면,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면,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결국 이렇게 폭삭해서 죽어버린다.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은 매일매일 자연치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누구든지 매일매일 암세포와 이 면역세포, T세포와의 뭐가 일어나고 있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매일매일 이기면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이기다가 이 T세포가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암 환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T세포가, 나 자신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암 환자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나의 T세포가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이유는 뭘까? 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암에 이런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면서 암세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되면 암세포가 막 빨리빨리 생겨나. 왜? T세포가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암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쁘게 생긴 이 T세포들이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기똥찬 항암제다. 전혀 뭐가 없다? 부작용이 없어. 그거는
그런 항암제를 우리 인간은,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만들어냈다는 항암제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절대로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을 흉내낸 그밖에 안 됩니다. 그 흉내를 아무리 내려고 그래도 이걸 완벽하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리 인공적인 항암 물질은 부작용이 있고, 내성이 생기고, 특히나, 이 T세포들을, 이 항암 치료를 하면 이 T세포들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사실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내 T 세포가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어. 이런 우수한 자연 항암 물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야. 됐는데. 이 T세포를 그렇잖아도 유전자가 꺼져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이 T세포마저 항암치료를 하면 어떻게 돼?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나의 T세포까지도 죽여주니까 항암치료를 하고 나면 나의 면역력이 더 망가져서 나중에는 암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면역세포와, 자, 이 마이크를 든 손을 면역세포로 합시다. 이 손은 암세포가 항상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조금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조금 약해지고, 더 강해지면 더 약해지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 간에는 항상 어떻게 신경전이 아주 예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암이 항상 암은 지 마음대로 퍼지는 줄, 전이가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항상 누구 눈치부터 먼저 봐? 네, T세포 눈치부터 먼저 살핍니다. 아, T세포가 완전히 피곤해져 있고 약해져 있으면 그때는 암세포가 전이를 하고 활동을 해요. 그러나 T세포가 조금만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암세포는 숨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와, 그래서 암 환자들은 주로 이 면역력이 아주 약해져 있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뭐예요? 아, 활동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세포는 활동하지 않고 점점 T세포, 눈치를 살펴가면서 조금만 이쪽이 강해지면 암세포는 약해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뭐를 이루게 되면? 균형을. 암세포와 T세포가 대등한 그런 상황이 되면 암세포는 그때부터는 모든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 네, 암 면역 균형 상태. 그러면서 그 균형 상태가 되면
암이 꼼짝도 안 하고 활동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암 동면 상태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면역세포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암세포는 더 약해지고 좀 더 강해지면 면역 암세포는 더 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강해진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찾아당기면서 구석구석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렇게 암이 자연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건강하던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안 하는 상태, 즉 꺼져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는가? 어떻게 켜져요? 네?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유전자들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을 각각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이제 그 상황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뭐다? 네, 생기의 본질은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자, 여기.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여기 진선미. 아,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미다. 아, 그게 그렇구나. 이야, 정말 그러네. 야, 그러면 이거 앞으로 희망 있네.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생기.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이야. 맞아. 진리야. 진리를 알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힘이 나죠. 누가 나에게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감사하다. 힘나는 거죠. 그때 유전자들이 촥촥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섞어지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해야 사랑이고, 선해야 사랑이고, 아름다워야 사랑.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면 가장 강력한 생기를 받는다.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뉴 스타트니. 그래서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고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들 인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실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들의 사랑은 이기적이니까 그래. 네. 즉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그러면 뭐예요? 미워할 거다.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누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그 이런 말은 들어도 와 그렇구나. 그럴 때 조용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야. 누구 중심적이라? 우리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섬겨라. 나 잘 섬겨. 안 섬기면 내가 혼낼 거야. 나를 잘 섬기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즉, 조건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생기,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랑.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응? 그런 말은 참 들어보기 힘듭니다. 어디나 있는 말일까? 성경에나 있는 말입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어? 어쨌든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고 안 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암세포가 생기면 생기를 T세포에게 보내서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서 암세포를 죽여줘서 암을 치유하고 매일매일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이 다 있나? 근데 불행히도 교회를 가면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복 받습니다라고 무선적으로 자꾸 배워? 네, 조건적으로 자꾸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들으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와서 28절로 가면, 자,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인자,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별명을 지어서 인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것은, 어디로 온 것은? 이 땅으로 온 것은, 이 세상으로 온 것은, 그 온 이유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인간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박수. 성경의 하나님은 섬기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는. 예. 우리가 어떻게만 한다면? 그것을 믿어만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유전자가 진짜 더 켜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어쨌든 뭐예요? 다 암세포 죽여주신다고. 그거를 내가, 그거 뭐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왜?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그건 사랑이라는 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야. 예. 이 힘.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저는, 제가 옛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싫어.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학생들 막 쪼다라 그러고, 빙신들이라 그러고, 뭔 믿을 게 없어. 하나님 있다고 믿냐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자살하려고 그랬거든. 왜? 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뭐요? 살고 싶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갑자기, 산다는 게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죽어서 흑돼버리면 끝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라는 이 상구가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독감이 그렇게 심하게 걸렸을까? 나는 죽을 거야. 이 세상은 아무 재미도 없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의미 없는 삶이다. 의미 없는 삶은 뭐 없이 사는 삶이다? 사랑 없이 사는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 옛날에 강원도, 양양군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야. 그 양양이 뭐 이름도 계산해. 양양이 뭐야? 양양이. 양양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뭐 양양 그래도 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왜? 양양이라는 그 단어가 그곳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의 집이, 이상구의 처갓집이 양양이 돼버렸어. 그러면 양양, 그런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왜? 의미가 있어. 사랑 없으면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그 의미가 사라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공허, 허무라 그래요. 그 저는 완전히 이 삶에 대한 공허, 허물을 느껴버린 사람. 예. 네.
그래서 제가 허무하니까 죽는 것이 마땅히 옳지. 그리고 생각하죠. 이제 양양 낙산사 의상대로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거든. 동해바다로. 그 내가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동네에 사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죽을 곳이 뭐예요? 행복한 곳으로 변했어. 여러분. 그 사랑.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네. 왜? 허무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우울증이라 부르지 말고, 무의미증이라고 불러야 된다. 왜? 그것이 더 우울증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변명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어야 그 속에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무의미하면 뭐예요? 지겨워. 아, 지루해 죽겠네. 지루하면 유전자가 꺼져서 죽을 맛이에요. 아이, 지겨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랑의 그 생기라는 힘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중에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복받아서 천국 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 섬기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뭐 잘 섬기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기복신앙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갔습니다. 아테네로 갔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왜 그래요? 아테네 가면 왜 그렇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 신전이 많아요. 이 신전, 저런 신전, 저런 신전. 온통 어디 가나 여기는 무슨 신전이 있고 무슨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집 지어줘. 너희들 돈 드리고 노동력해서 집 지어줘. 너희들이 내 집을 잘 지어주면 뭐 복 줄 거야. 이래서 신전이 많은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신들 것들을 보다가 신전을 지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신이, 빼먹은 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빼먹은, 알지 못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신. 왜?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라는 것은 신의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쟁의 신, 이거는 사랑의 신, 이거는
질투의 신, 뭐 온갖 신들이 많아가지고 참 하는데 혹시 빼먹어가지고 벌 받을까봐 심지어는 신전을 하나 지어놓고 어느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탄도 보았으니 그런 점. 자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아직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신은 너희들은 뭐예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나의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자, 그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으신 신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천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아, 너희들의 신들처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경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신전이 없습니다. 신전이 어디예요? 하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서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몇백억짜리 지은 그 교회당에 그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계신다고 생각해.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요. 건물이란 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뭐게?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장소가, 교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모이면 거기도 교회고, 그 다음에 오늘은 누구누구 집에서, 교회는 뭐 사람들이 돈 모아서 지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주 오해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알게 되면 아, 참 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 정말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다 무선적인 신들이게? 조건적인 신들이야. 왜? 자기한테 인간들이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벌 줘. 혼내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 있겠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무엇인데? 주인이신데, 뭐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신, 얼마나 좋은 신이냐. 이 신이 바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도 내가 만난 이 신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자 첫째 섬김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다. 둘째 뭐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만민입니다. 만민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야. 누구? 모든 사람. 만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 잘못 배우면 하나님은 맨날 뭐 하는 자라? 받는 자야.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받쳐, 갖다 받쳐.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만민에게 교회 안다 안 나와도 주시는 이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 야 이런 하나님이 다 있네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싶어 어 그래서 교인이 되는 거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알랑방구 떨고 뇌물을 갖다 봐주고 와이로 먹이고 이 자식은 쓸만하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가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자. 생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왜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를 받으면 그 힘이, 그 영적 힘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지.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 이 자식. 미워 죽겠어. 미워 어떻다고? 죽겠다. 증오심이 부글부글 하면 내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뭐가 나 사기치고 나를 배신해서 억장이 무너진다 또는 뭐라고 표현해? 기가 막힌다. 생기가 막혀. 그럼 유전자 다 꺼져요. 그럼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네? 생기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자이다. 자 이제 또 보면 빌립보서 자 너희 안에 너희들 모든 사람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고 그 예수의 마음은 섬기고 싶어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그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왜 종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다? 섬기려고. 아, 박수. 이야. 네. 섬기려.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무엇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서 뭐로 탁 폼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 인간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열심히 섬기라고. 그리고, 있는 거 많이 갖다 바쳐. 내가 봐가면서 누구를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켜.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요? 너희들 알아서 겨, 열심히 섬기고 갖다 바쳐. 안 그러면 끝이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섬기려고 종의 형태로 오실 수가 없지. 오기 싫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인간으로서 종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갖 신들보다 전혀 다른 어떤 신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종의 형태를 가져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기 위하여 왔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죄값을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뭐예요? 다 용서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다. 믿어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지. 지옥 가면 큰일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댕겨야 되겠네. 그 교회 댕기면서 돈도 열심히 내고 십일조도 특별히 많이 내고 그래야 천국에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무선적 생각, 조건적 생각.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와이로 생각이야.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댕기면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조건적인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거는 조금 성경을 다시 살피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 기분이 어떻게 해요? 하, 그저 감사하죠. 이것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바로 여호와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만 내가 느끼고 있으면 내 유전자들은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쫙쫙 켜지면서, 그래서 우울증도 낫고, 예, 피부병도 낫고, 암도 낫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 그것이 가장 우수한 치료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 생기로 치유되시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